말이에요. 박성균 선수예요. 예선전에서 송병구를 만나서 0-2의 패배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송병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송병구 선수는 시즌 15부터 지난 시즌까지 계속해서 24강 최종전에서 탈락하는 아쉬운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도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두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박성균 선수예요. 테넨 박성균 선수,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많이 한기 나왔고요. 여기서 지금 계속 시비를 걸고 있어요. 계속 복수전을 이어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지 아니면은 이제 패자전으로 내려가서 윤용태랑 맞붙게 될지. 박성균 선수의 초반 공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들어가서 좀 보죠.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제 경계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충분히 네. 안정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 안정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생각을. 벌쳐 하나. 개체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병력의 개체수로 밀면서 마인을 깊숙하게 매설을 하고 변수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안정적으로 지금은 수비가 됐죠. 센터를 경유했죠. 옵저버가 날아오는 타이밍에 탱크가 미리 떠나서 센터로 우회해서 먼저 모여 있습니다. 가면은 좀 이상할 거예요. 병력이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러면은 예, 본진에 있는 드라군까지 동원을 해서 아 지금 빠지는 거 봤죠. 저 경로를 지금은 알아챘습니다. 네. 여기서 이미 이 찌르기에 크게 피해를 입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송병성 선수가 언덕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드라군이 그리고 무리하기보다 상대방의 트리플 견제를 하면서 조금 더 후반을 도모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송병석 선수가 박성균 선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입구 쪽도 드론 배치를 하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옵저버가 짧은 공중 동선을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팩토리를 보고자 본진으로 들어갔으면은 네. 오히려 병력의 이동 동선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대 언덕으로 먼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상대로 돌아와야 되니까 아직까지 시즌 모드업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들어서 싸움을 상대를 우회해서 와야 되니까 네. 자신은 드라군 숫자가 야. 많이 남았다. 이야, 야 이게 예, 시즈 모드 될 때까지 충분히 싸울 수 있는 병력이거든요. 네. 뒤쪽에 시즈 모드. 자 여기 좀 세 개. 자 앞쪽으로 더 가네 오토미 터졌어요. 앞쪽으로 터졌어요? 붙지 못하게 건물. 네 여기까지 앞으로 가네. 자 앞으로 그냥. 야 앞구르기로 들어갔어. 그냥 가요. 야, 송병구. 와 이 판단. 야 판단력 정말 기가 막히네요. 와 여기서 이렇게 탱크를 잡아주기만 해도 네. 송병구 선수 자연스럽게 리버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일꾼도 좀 많이 잡아요. 네 일꾼도 잡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탱크도 셋 잡았고 결국에 네. 박성균 선수가 막아내긴 했는데 송병구 선수의 이 리버까지 막아야만 확실한 수비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셔틀을 활용한 변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셔틀이 왔습니다. 탱크 옆에 자리 잡을 수 있고 아직 탱크가 많지가 않아서 아 드라군 싣고 왔어요. 오우. 대공 없는 대공에서 지원이 없으면은 탱크가 죽기 때문에 네. 이것도 계속 압박입니다. 어허. 와 체력이 한 방씩? 한 방씩인데 자 여기 터지고 자 내려놓고 야 요거 마무리 들어가네요. 오우 어? 네 저 위로 좀 내려놓고 한 발 발사하고 다시 위치 바꿔주고 아케이드 네 들어가서 상대방에게 탱크를 끌어내고 지금 자원줄까지 흔들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송병구 선수 추가 데미지까지 더 들어가면서 인구수 차이가 거의 두 배예요. 한 번의 수비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도기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추가 확장 가져가면서요 집이자 네, 마인을 제거하는 용도의 병력들 병력 지금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이제 오 포리버가 지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렇게 수비하는 과정에서 벌처가 잡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서플 근데 서플을 네. 서플 중앙을 때려서 두 기를 거의 날려버렸고 또 대면 들어요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질럿의 수비 병력이 없어서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지금 이런 그린들이 최소한 5번 이상은 나와줘야 역전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워낙에 지금 멀티 차이도 많이 나고 병력 때가 제일 위기일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의 게임은 박성균 선수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병구 선수의 실수도 동반이 돼야만 역전이 가능한 정도의 수치라서 네. 컨트롤 미스
크게 실수하는 것들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내려놓고 다시 한번 흔들고 이거는 있는데요. 수위 병력을 본진 쪽으로 좀 빼라 이런 요구거든요. 이러면은 정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탱크 좀 정리하고요. 아, 보신 돌아가는 거 보고 네, 네 뒤쪽에서 거기 네, 저 입구 쪽으로 탱크가 셋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네, 들어가는 선택을 언제 밑에서 합니다. 포격하는 탱크도 없고요. 아, 이거 끌어당기고 난 이후에 정면 돌파 말씀해 네, 주신 대로 야, 무결점으로 가서 다 때려눕히는데요? 이거는 알고 있어도 사실 다 정확하게 반응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죠. 네. 앞마당에 커맨드 들어라 이겁니다. 자, 온줄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셔틀까지. 자, 여기 좀 내려놓고 리버! 오, 다 내려놨어요! 트리버! 야, 그냥 와, 문을 못, 열어버려요. 못 막았습니다. 네, 쭉쭉쭉쭉 밀고 들어갑니다. 지제! 무결점의 총사령관 송병구 선수가 독사를 때려잡고 승자전으로 갑니다!